독일 정부가 자국 내 체류 중인 난민을 국외로 추방하는 데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나 밀입국 브로커, 범죄 조직 조직원 등에 대한 국외 추방도 간소하게 할 방침입니다. 1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난민 신청자에 있어서는 관련 당국이 추방 계획을 세 차례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했습니다. 추방 예정자에 대한 공항 환승 구역 내 구금시설 수용 가능 기간 역시 현행 열흘에서 28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